그렇죠. 전차가 세네. 예산이 아니? 그럼. 자, 불러와. 1976년이니까 임자. 임자 두 번이에요. 임자년, 임자월. 정해 기후. 신의 경술 기후 무신 역행이고요. 지금 신약하고 천간에서는 식신재살의 모양을 띠지만 실질적으로는 식신재살이 제대로 되지 않고 단지 천간에서 식신재살 흉내만 내고 있는 사주구조가 되고 그 다음에 뭐 어차피 관이 정관이긴 한데 뭐 그 다음에 일간이 통굴 없이 신약하니까 중살적으로 판단해야 될 듯한데 중살기? 네. 아 그런 거죠? 어차피 천간을 다투면 안 된다 그랬는데 기토가 힘이 없잖아. 자, 종살이 안 돼, 종기로 천간에 다투면 안 된다는 그 기본 원칙이 있는데, 다투도 괜찮을 때는 하나가 죽어버리면 돼. 예? 네. 네? 기토가 죽었네. 기토가 죽었잖아, 이거. 그럼 뇌지는 종살기게. 그래서 이걸 갖다 종간격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거 말 안 맞아요. 예? 네? 종간격이 아니고, 종살기고, 종살기. 예? 네? 그럼 이게, 지지로 일간의 통분처가 강하게 들어오는 정미대운, 병호대운, 을사대운이 올 때는 내격으로 돌려가지고 정관격이 될 텐데. 그죠? 정관격 안 돼요? 이때는 모르겠다. 이때. 이 왕승한, 네? 이거 또 금생수가 되고 있어요. 이 왕승한 이 수국을 정화가 자기 뭐 통분처 하나 왔다고 해서 난 내격으로 갈래? 뭔가요? 그럼 그냥 종살 가면서 계속 괜찮은 가기 힘들어. 이거 정화가 지금 미토 때는 좀 삼각형인데 오한은 예지시켜버리잖아. 안 좋죠? 오한은 예지시켜버리잖아. 깨지버리잖아. 네. 그럼 사주 오목이 오화에 있어도 그럼 종살격으로 봐야 돼. 그러면 이게 종살이 정화의 통구치 오화가 왔을 때 종살이 안 깨지고 계속 가면 자수가 오화를 깨면 자수 두 개의 오화 하나잖아요. 쇠자충 왕자발 돼가지고 안 좋은 건데. 쇠자충 왕자발 종살은 그냥 종살. 어릴 때부터 시켜야죠. 어릴 때부터 종살인데 뭐. 에? 평생을 종살인데 뭐 또 하나 이게 더 지랄 밟으면 떨어봐야 또 내나 똑같은데 그. 종살이라도 조후는 필요하죠. 조후 조후. 조후는 필요한데 네. 이 정화일간이라서 조후가 네. 그렇게 시급하지 않았어. 시급하지 않다고. 일간이 화잖아. 일간이 하니까. 그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딱 건드렸는데 이게 오화가 오면서 자수가 발동이 걸리는데 왜 그 쇠자추청 왕자발이 위험할 때가 그 왕자가 발사될 때가 위험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일반적인 어차피 사주는 종살이기 때문에 네. 왕자 발이 돼 있는 거야. 왕자 발이 이미. 네? 이미 종사를 일간을 막 죽여버렸는데 뭐 이미 예? 그렇잖아요. 근데 또 한 번 더 난리 쳐가지고 죽이나 뭐 원래 죽였나 뭐 똑같이 일간이 이미 의미 없어 이 사주는. 그럼 이게 오화가 왔다고 해서 정 일간이 어 내 걸록이 들어왔네 하는 힘을 느끼기도 전에 이걸 그렇죠 이런 거 안돼. 그래서 양간은 또 틀리다. 아 이거 뭔가이죠. 양간은 병화가 오화 들어 미토 들어오면 오화 들어오면요 버틴다니까. 은간들은 통밥 딱 굴려가지고 아니다 싶으면 막 쫙 없애버려. 현명해. 똑똑해. 그러면 이제 25살 기후대운하고 35살 무신대운의 경우는 마찬가지. 지지로는 일간의 통근처가 들어오지 않죠. 얘가 와봐요. 뭐 통근처 막. 이게 예를 들어서 김이대운 왔으면 안 하시지. 그때는 무조건 내격으로 봐야지. 지지로 일간, 그 지지로 받쳐주질 않으니까 그냥. 예. 그. 힘이 되고 그러면 이제 다투는 개념이 되잖아. 네네. 그죠? 네.
기토가 힘을 받고 싸우기 시작하면은 내격으로 봐야 돼. 아무리 신약해도 내격으로 봐야 돼. 천간에서만 뭐 재살이니 관상을 건드리는 모양새만 있는 거지 사실은 괜찮으니까. 하나 아예 죽었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니, 어쩌지, 이분이요. 뭐 하는 사람? 24살, 24살인가? 3살 때부터 그 졸업하자마자 한 직장에 취직해가지고, 지금, 아, 저처럼 생활이 강한 사람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데, 한 직장에서 25년 동안. 어떻게? 잘하, 잘하. 야, 어떻게 이렇게 살지? 근데 되게 두 개가 겹치는 게 안 좋던데, 별다른 거 없어요? 뭐가 두 개 겹치? 아니, 인자. 아, 성수이 종격이. 종격이는 괜찮지. 아, 내격은 또 다르겠고. 종격은 그냥, 종격이가 세면 셀수록 좋아. 그냥 애매하게 세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이런 경우는. 근데 이제 어찌됐든 종살 격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정관을 써먹거든, 이 사람은. 그렇죠. 그쵸? 근데 이 사람, 이런 사람은 살의 기운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예? 정관, 정관의 개념으로 얘기해줘. 당신은 책임감 강하고 정확하고. 어? 그다음에 정확하고 확실하고 남한테 싫은 소리 할 줄 모르고 자기 공부를 열심히 잘하고 딱 얘기하면 정확하지. 자기한테 맡겨진 일 확실하게. 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책임감이 강하기 때문에 뭐 언제까지 해야 된다 그러면은 자기 무슨 배가 부서지더라도 한다니까. 맞아요. 아니, 왜 도대체 그 한 직장에서 20년 동안 일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야? 막 그랬었는데 진짜로 희한하네. 오늘 거의 정거라고 합할라 그러니까 더 그러겠죠 뭐. 그렇지. 일단 합은 했어. 저희 합은 해요. 우리 합은. 우리 합은 이제 정화가 여기 있고 임수가 여기 있고 여기 있으면 안 되지만 이런 경우는 합을 해. 해도 정말. 그래도 정상적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아예 정화하려면 이것처럼 확실하게 해버려야 돼. 어색장하게 하면 있잖아요. 대운에 따라서 그냥, 내집 갔다가, 중격 갔다가 하면 인생이 피곤해. 인생이 피곤해. 어쩐지 왜 이렇게 잘 나가고 그런가. 내격에서는 알겠지. 내격이 이러면 이 사람은 벌써 죽었지. 겹치면 알겠지. 병호 대운은 좀 위험하죠? 아니, 괜찮다니까요. 왜 그러냐면은, 미토 때가 좀 더 조금 그래요? 애매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미토는 이 자수를 그걸 하잖아. 네. 그죠? 그걸 하면서 이 기토가 힘이 있다고, 이게 기토가.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다투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내격으로 가는데, 그러면 내격으로 가면 그래도 중간에 너무 강하잖아. 그죠? 예,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때는 별로예요. 근데 병호대원에는 오화가 들어오면 자수한테 그냥 바로 깨져버리잖아. 예, 네, 깨지죠. 깨지니까 기토도 통보를 못 해. 정화도 통보를 못 해. 일간에 걸록이 깨질 때 건강 문제라든가 이런 게 오죠. 종격 예산, 종격은. 아, 종격. 종격인 걸 참 까먹었어. 그래서 이 운은, 이런 운은, 아, 이렇게 내격이 이걸 하면 안 돼요. 이건 그냥 좌우충으로 그냥 때려. 때려보기 때문에, 그냥. 괜찮아.